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공의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해 하나님은 우리를 구하시기 위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자신의 아들을 그렇게 찢어 죽이기까지 하는 그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요, 또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왜요? 이 죄를 없애기 위해서는 누군가는 희생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냥 해주지 않는 분이에요. 누군가는 그렇게 찢어 죽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자기의 아들을 죽이셨단 말이에요. 얼마나 그 공의가 대단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죄를 절대 용서하고 넘어가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항상 있는 모습 그대로, 죄를 지었다면 그대로 하나님 앞에 다 아뢰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 앞에 우리가 처해야 될 자세라는 거죠. 속이거나 변명하거나 핑계를 대거나 피하는 행위는 결국 어떻게 돼요? 죄사함이 없다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아도니아는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또다시 왕권에 도전하려고 계획했다가 결국 그는 어떻게 돼요? 죽고 말았습니다. 사실 아도니아의 왕권에 대한 집착과 도전은 솔로몬에 대한 도전이 아니라 누구에 대한 도전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었다. 결국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 공통점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솔로몬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재단 뿔을 잡은 아도니아를 어떻게 해요? 용서해 주었죠. 그런데 그 은혜를 모르고 다시 왕권에 도전한 아도니아를 솔로몬이 어떻게 해요? 이젠 내가 용서 못하겠어. 내가 못 참겠어. 내가 너를 죽일 거야 라고 얘기하지 않고 아까 말씀 읽었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또 그를 죽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솔로몬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였습니다. 하나님 죽이지 말라고 하니까 안 죽이는 거고요. 이제는 그 은혜를 입고 왕권에 도전하니까 하나님이 죽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아도니아를 죽였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자꾸 죄를 크게만 생각해요. 사진을 저지르고 간음을 하고 도둑질하는 것만 죄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요 성경이 말하는 죄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생각보다 내 생각을 더 우선하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행하는 모든 것들이 다 죄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살인하고 도둑질하고 남에게 해를 끼치는 그런 것만 죄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앞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우리 뜻대로 막 사는 거에 대해서는 자꾸 죄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쉽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 죄가 어쩌면 더 클 수도 있어요.